항아리를 딱 깨었을 때 향이 굉장히 향긋한 향이 올라와요. 아, 이거는 잘 된 술이다. 딱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럼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함양 개평마을. 예로부터 선비의 마을로 유명했던 이곳에 500년의 전통을 지닌 가양주, 솔송주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물건이 많은데요. 호두밥을 젓는 주걱 역시 예사롭지 않죠. 얼마나 된 건가요? 아, 이 주걱이 참 많이 낡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쓰시던 거예요. 그리움이고 이게 정말 이렇게 낡을 때까지 이렇게 많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소중하게 생각되죠. 그녀가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건 주걱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으로 온 명인에게 시어머니는 오랜 스승이었죠. 시집 오니까 집안에서 이제 술을 빚고 다들 계시는데 저 어머님이 술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쾌쾌한 냄새라고 그럴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술을 빚게 됐어요. 술 한 모금 못 마시던 그녀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가양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전통주 중에서도 부드럽기로 소문이 난 솔송주.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누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도 잘 관리해서 같이 섞어서 해야 좋은 술이 되죠. 좋은 누룩은 술의 가장 기본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봄에 올라오는 그 송순, 나무에 달린 산삼이다, 솔잎은 봄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못 따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술이죠. 솔잎과 송수는 누룩에 섞기 전 한번 쪄서 사용해야 특유의 떫은 맛을 없앨 수 있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술을 빚지만 처음부터 술 빚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술은 발효거든요. 발효인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술이 그 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효되면서 막 열이 발산되는데 그 온도를 못 잡아서 많이 힘들었죠. 온도를 내리려고 막 밤새 물을 뿌려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정성으로 채워진 술은 두 번의 발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데서 발효시켜다가 지금 찬 데 나오니까 천천히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향도 좋고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깊은 맛이 나죠. 술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좋은 재료와 명인의 정성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함양의 전통 가양주 솔송주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솔송주는 어떤 안주랑 잘 어울리나요? 솔송주는 소량기가 나기 때문에 향이 없는 음식하고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이는 배추전하고 무전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토속 종류하고도 조금 궁합이 잘 맞고요.